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방접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1번으로 수두 예방접종을 좀 얘기할 거예요. 수두를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수두라는 질환이 왜 생기며 이것과 다음에 연관되는 질환이 뭐가 있냐면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사에서는 수두 예방접종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죠? 같은 어떤 원인 질환으로 생기는 질환인데, 시리얼하게요. 일단 수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수포발진을 유발하면서 생기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돌때 보통 수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보통 완전히 프로텍션 돼가지고 수두가 안 걸리느냐? 거의 그렇게 안 걸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수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수두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걸려서 다시 한번 수두에 걸렸을 때그 수두가 좀더 약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접종하는 경우가 더 흔할 것 같아요. 소아과에서 접종할 때도 완전한 프로텍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되더라도 약하게 하고 하니까 뭐 특별한 설명 없이도 그냥 무조건 돌만 되면 접종하게 되는 게 수두 접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두를 앓고 났을 때의 문제인데요.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얘가 실제로 다 활동을 하고 끝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수두를 걸리게 되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몸 안에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2차적인 병인 대상포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흔하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50대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백신도 만들어서 또 제약사가 또 판매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좀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걸볼수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의 그 질환에 대한 통계적인 변동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연령대와 남자, 여성이 모두 비슷한 어떤 유형으로 해마다 3%대의 증가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3%면 15% 정도 증가하는 거죠.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전체적인 수두 발생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15%면은. 모든 질환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잘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면 유병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프로텍션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자기 면역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제가 옆에 보여드린 그래프를 보시면은 증감률 보시면은 남자 여자 모두 거의 다 대략적으로 3%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 있죠.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패턴이 비슷해요. 검정색 바가 남성이면은 주황색 바가 여성인데 남자와 여자의 그 성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해마다 똑같이 증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좀 의문사항이 들죠. 수두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 성별에 따라서 감염률이 다를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라면 똑같이 감염이 될 건데 희한하게 어떻게 대상포진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리네.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냥 얼버무리듯이 여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의 평균 비타민 D 혈중 레벨에 대한 통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잘 보시면은 대부분 다그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20 정도,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그 정도 레벨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검사실에 의뢰를 하면은 비타민 D 혈중 레벨이 20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낮으면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한90% 가까이가 결핍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결핍한지도 모르고. 아무도 비타민 D를 안 먹고 햇볕만 보면 되는 줄 알고 사시니까. 결국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우리 면역 결핍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래프도 보시면은
남자의 비타민 D 혈중 레벨과 여자의 비타민 D 혈중 레벨을 보시면은 차이가 있으시죠. 이거 이 그래프의 패턴과 지금 대성포진이 유병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이 딱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결국에는 비타민 D 레벨이 더 낮은 여성들이 훨씬 더 대성포진이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가설이 하나가 성립이 되겠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열심히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올려서 면역을 높여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대성포진이 생기는 것조차도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성별 대성포진 진료 인원을 좀 보면은요. 50대가 제일 많아요. 전체가 24.5%, 남성은 21.8%, 여성이 26.2%. 그 다음은 60대죠. 21.1%. 그 다음은 40대 15.7%. 그 다음에 70대 12.5%, 30대 11.6%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대성포진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 났을 때의 효과로서 본다면은 10대 이하에서는 대성포진 유병률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가 20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20대부터는 30대, 40대에 2.5%까지 대성포진 유병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도 개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의 대성포진 비율이 너무 증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면은 과거에 수두 예방접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수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두는 프로텍션 될지 모르겠지만 대성포진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다 보니까 제약사가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50대, 메인 60대, 70대, 80대가 그래도 많죠.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그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대성포진 예방접종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고가의 백신을 만들었고요. 이거조차도 이제 겁을 줘가면서 멀쩡하시고 지금 한 번도 대성포진이 오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광고를 하면서 접종을 시키죠. 저는 이런 접종도 오시면 반대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비타민 D 드릴 테니까 이거 집에서 열심히 드세요라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보내드려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내가 프로텍션 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굳이 고가의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예방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꾸 겁을 줘가지고 이거는 위험하다, 걸리면 뭐 평생 고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자꾸 접종하게끔 권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대성포진 진료 인원을 보면은요, 10만 명당 연평균 증가율이 실제 나이가 먹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와요. 60대하고 70대에서는 마이너스 2.6%, 0.1%인데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30대, 40대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그 나이가 4%, 3.6% 정도 지금 연평균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연평균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총 5년 동안 증감률만 따져도 17%, 15%가 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에 자꾸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은 대성포진이 걸린다는 거는 앞에서 걸리고 나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또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이 먹어서는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10만 명당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젊어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애써서 그 수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게제 일단은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수두 예방접종도 잘 권하지 않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또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제 생각을 여기는 뭐제 개인 채널이고 제 생각을 올리는 곳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모든 예방접종 보시면은 돌 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면역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찔러대면서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반대하는 그 다음은 이제
비형 간염 예방접종 태어나자마자 하거든요. 012가 있고 016이 있죠. 016이라는 건 태어나자마자 두 달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또는 태어나서 한 달, 두달 됐을 때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방접종 스케줄이 3차에 걸쳐서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복균자다 하실 때는 접종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균됐을 때의 되돌아올 확률과 또는 얘를 오랫동안 복균하면서 생기는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전혀 복균자가 아니에요. 엄마는 정상인이에요. 그렇다면은 태어나자마자 돌대기 전에 막 찔러대면서 세 번이나 예방접종 부스터를 하는 거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게 되면 나중에 돌 지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 다이 먹어서 해도 뭐 좀 키운 다음에 면역이 좀 좋아지고 났을 때, 정상적인 때, 그때 1, 2, 3차를 나눠서 투여하더라도 충분하게 프로텍션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혈액감염인데 얼마만큼 돌 될 때 전에 무슨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혈액감염이 될 것이며, 뭐 그게 걱정돼 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사회 시스템이 이럴 때는 또 허드 이뮤니티를 되게 강조할 겁니다. 사회에서는 전체적인 면역을 높여야지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다시 예방접종을 강요할 거고, 법제화해서 이걸 접종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입학도 못 시키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법제화 해가면서 제약사와 함께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